최근에 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전력 사용량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강력한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도 꿈의 자원이다라고 불리우는 수소가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수소는 석유와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의 원료다라고 꼽히면서 사실 7, 8년 전부터 어찌 보면 가장 좀 밀고 있는 뭐 원료 중에 하나였는데요. 특히나 이 수소는 신재생에너지 가운데서도 안정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이 전기를 좀 사용량이 불안정하다 할 수 있는 전기와 같은 에너지들을 잘 물분해 활용하면 이 수소 형태로 저장은 가능하다라는 이 점에서 안정성 확보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수소의 시장, 수소 시장의 확장세를 2050년이면 연 5억 만 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좀 크게 전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전망에 대해서 회의적인 좀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연 3억 5천만 톤 미만으로 확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050년까지 조금 크게 올려잡았던 예상치를 끌어내린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을까라고 한다면 지금 수소 너무 비싸다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소 지금 얼마나 비싼 상황인지 어떠한 요인 때문에 이러한 가격을 끌어올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는 아무래도 발전 단가가 좀 높다라고 합니다.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그뿐만 아니라 물가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이 전기료, 인건비까지 모두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와 비교해보자라고 한다면 천연가스는 메가와트당 $8의 생산 비용이 필요한 데 비해서 이 수소를 만드는 데는 $200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너무 큰 비용이어서 정부 지원책으로 좀 커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프라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에 따라서 뭐 계획이나 뭐 시도는 많았는데 이에 비해서 진척이 좀 느린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실제 공사에 착수가 되거나 최종 투자를 결정받은 수소 프로젝트 비중은 계획에 비해서 100% 대비해서 4%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지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회의적인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이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리지만 반드시 수소 경제는 온다라는 입장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수소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 부분 역시나 좀 축소될 것이다 라는 입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이 수소 정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침이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확인이 되고요. 이 국내 정부에서 최근에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 국내 수소도시 추진전략 2.0이 공개가 된 건데요. 이 수소도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면서 올해 최근에 여러 가지 도시들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내에서 주거나 교통 그리고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소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당 4년간 총 400억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결정이 난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에 정말 여러 가지 도시들이 이미 선정이 되고 있고 선정 후보지에 올라온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탄소 중립, 수소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들 두산 퓨얼셀, 예스 퓨얼셀, 그리고 에스코넥, 효성중공업, 평화홀딩스, BMT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수소가 얼마나 더 힘을 받쳐줄 수 있을지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부의 지원책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는 유창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6%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장중에는 25만 원도 뚫어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이 기업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방산주들이 아침부터 힘을 좀 내면서 상승폭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영향은 미 대선 토론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정책은 정반대이지만 겹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 때리기죠. 중국의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군데군데 예를 들어서 뭐 러우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사태라든지 이 지정학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방식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추구하는 거는 우리가 돈 안 쓰고 그 주변 국가나 뭐 다른 국가가 돈 쓰게 하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러우전쟁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서 그 동유럽 국가가 국방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게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가 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K9 자주포 루마니아 관련해서 계약을 좀 하면서 뭐 노르웨이, 루마니아, 폴란드 등 10개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어떤 수출 국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특히 무기체계라는 건 한번 바뀌게 되면 계속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무기 수출에 유리한 것은 첫 번째가 가격, 두 번째가 빨리 공급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전차 같은 경우는 독일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독일 지금 주문하면 한 4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맘만 먹으면 다음 달에 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는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세 번째는 무기라는 거는 어쨌든 호환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한미훈련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호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토 이 연맹에서는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장점으로 수주잔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기준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80조, 뭐 한국항공우주가 한 30조, 그리고 뭐 LG디렉스원,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 20조 이상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잔고가 넉넉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매출로 빠르게 반영될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그 수은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실제 수출은행이 보증을 해주면서 공격적인 매출 그 수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주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 LI 넥슨도 한 8%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 고점 돌파에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쟁이 격화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워낙 받쳐주기 때문에 한 번씩 테마가 돌면은 강하게 탄력받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지금도 괜찮다. 앞으로 더 탄력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조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흥구석유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항상 유가 올라갈 때마다 갖고 오는 개천은 흥구석유이고요. 그리고 그걸 놓쳤으면은 그 다음에 중앙 에너비스 한국석유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사의 경우에는 실제 연관성이 그렇게 크게 있다라고 생각 들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 직영 그 주유소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유가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잘 알 수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동사의 경우에 유가 변동성에 따라 변동폭이 좀 굉장히 크고 다른 그 석유화학 기업들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 특징적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유가에 대해서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올 여름 때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된다 보니까는 여기에 따른 사용처나 이런 것들이 좀 많게 된다 하면은 유가 상승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게다가 또 이제 뭐 감산에 대한 얘기도 이전에 좀 나왔기 때문에 유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그 흥구석유를 좀 체크를 했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굉장히 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200원대 아래 때 지지 구간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WTI가 84에서 85달러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기점으로는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가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대환 고래까지 이슈가 붙게 된다 한다면은 17,000원까지는 일단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흥구석유 만나보고 왔습니다. 유가 변동성에 따른 트레이딩 관점에 대해서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여섯 번째 기업 이수페타시스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가 아주 강한 편은 아닌데 이수페타시스는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AI 투자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고다층 기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또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매수가 들어오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긴 한데요. 어저께 네이버 대표가 이제 그 네이버 웹툰 나사 상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갔는데 중요한 건 젠슨 황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네이버는 이제 인텔하고 협업해서 가우디 3로 해서 GPU를 자체 GPU를 만들려고 하는데 엔비디아 젠슨 황을 만났다. 이 얘기는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만났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스페타시스의 어떤 역할이 더 커. 그러니까 어쨌든 엔비디아의 그 위치가 더 공고해지고
그럼 이스페타시스도 매출이 같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 그런 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공장도 지금 증설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것이 매출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올라서 약간의 이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분위기로는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반종민 소장 그리고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